여기 그 증언이 나옵니다. 어. 자, 57페이지 펴세요. 57페이지. 나도 이거 뭐 너무 황당해가지고. 자, 여러분. 응? 자, 읽어봅시다. 보세요. 네. 콩고 내전에 참전한 세르비아계 용병의 증언입니다. 1994년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증언이에요, 실제. 네. 적어도 15 아니면 20놈이었어요. 남자, 여자, 애들까지. 한 70, 80m까지 다가왔을 때 사격을 개시했죠. 놈들 몸뚱이에서 세점이 퍽퍽 튀는 게 보이더군요. 우리가 아마 제대로 갈긴 거였을 거예요. 놈들이 결국 5m 앞까지 다가오자 우린 화염방사기에 남은 마지막 연료를 써버렸습니다. 개 같은 것들. 횃불처럼 활활 타면서도 멈추진 않는 거예요. 대원들하고 정글로 뛰어가면서 난 분명히 봤습니다. 다른 놈들이 그 친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불타는 시체들이 쭈그려 앉아 인간 불쏘시개를 찢어발기는 꼴을 말이죠. 여기 내가 읽어줄까요? 예. 똑같이? 예. 천불을 받아 죽을 마귀 새끼들. 라고 콩고 내전에 참전한 세르비아계 용병이 1994년도에 좀비와의 사투를 벌인 열렬하다. 마귀 새끼들. 아,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아. 여러분, 마치 이게 진짜인 것 같아.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아. 근데 아니 이게 진짜 완전히 진짜네. 오케이, 여러분들 그러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 아시죠? 네. 마르코 폴로가 직접 좀비를 본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르코 폴로 얘기하자. 몇 페이지지? 예. 282페이지. 이거는 믿음이 가요. 자, 갑니다. 네. 이 쿠빌라이 크는 자신의 할아버지 징기스칸이 서양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머리를 가져왔다고 말했는데요.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는 그 머리가 사람들의 기척에 반응했다고 나옵니다. 심지어는 거의 다 썩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마르코 폴로가 이 손을 뻗어가지고 항아리를 건드리자 잘린 머리가 입을 다물어 손가락을 물려고 했답니다. 마르코 폴로의 손가락을? 응! 이게 그게 나와요? 동방경문론에 나와요? 예, 이 마르코 폴로의 이 이야기가 교황청의 검열을 받았고요. 그의 모험담을 수록한 공식 출판물에서 삭제가 됐어요. 세상에 공개가 안 된다. 검열이 된 거지. 마르코 폴로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니, 마르코 폴로가 이거 갖고 돈을 벌었어야 됐잖아요. 과장을 한 거겠죠. 이게요. 뒤에 보면 이렇게 작가가 예전 기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까지 벌어졌던 실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인 일이냐고. 이 얘기를 조금 드리시면 제가 시인이라서 그런지 좀비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것도 뭐야. 이게 제가 둘을 쳤는데 되고 싶어서 됐겠네요. 역시 감수성이 뛰어나. 아니요, 혹시 4페이지를 보시면 말고 그러나 불행히도 하이에나에서 불개미까지 모든 종이 본능적으로 좀비를 피한다. 좀비 왕따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비가 굉장히 외로운 존재인 거예요. 아니 제가 이우성 작가님이 왜 기자 오래 안 하고 그만뒀는지 알겠어요. 기자는 안 하시는 게 좋겠어. 왜요? 특히 지금 여기서 지금 좀비를 옹호하다니 기자로서. 뭘 옹호하? 실은 지식을 발휘하는 거지. 아니 믿어진 데잖아. 한 사람이 길을 쓰면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나? 이 정도로 믿고 썼으면 독자들이 예의상 좀 믿어줘야 돼요. 그렇지, 100만 문 팔렸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아요. 어떤 음모론들은 진주만 침공 이런 것들처럼 네. 사실에 기반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좀비의 경우에는 사실 실종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러나 이 안에 사실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인정하고 더. 아니 우리가 가야죠. 아니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는지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르코 폴로는 얘기했는데. 선배님 기원 전에 사셨습니까? 오. 아니 기원 전에 여기. 자 여기 기원 전에 안 산 사람들은 말도 하지 마요. 그 사람 어떻게 하냐고.